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일자 기사인데요. 바이든 미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 법치 훼손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확실시 돼버리니까 트럼프 재임시에 있었던 모든 법들에 대해서 면책의 특권을 주는 모양이에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현지 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치 훼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에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첫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과 무관한 발언으로 고령에 대한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안팎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입장 끝까지 가겠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 재임 중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촉된 불법 행위가 미국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면책 특권을 주어서 바이든을 법치 훼손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국내 의원들에게도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국회의원들을 갖다 구속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외교관이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 특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구금할 수 없어요. 국회가 개정한 상태에서 국회의원도 구금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시시껄껄한 것으로 족쇄를 채우고 탄핵 운운하고 이런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회의원이나 외교관도 갖고 있는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너무 사생활 깊이 아주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탄핵시킨다고 피투를 잡고 함정에 빠뜨리고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이게 트럼프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 재임 중에 인간이 아니 신이 아니니까 인간이 다 실수도 할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마음대로 탄핵을 시키고 마음대로 구속을 시키고 무슨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오늘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면책 특권이 참 불법 행위가 될수 있겠지만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수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걸 바라볼 때 트럼프 입장에서 볼때아그 대통령 임기 안에 저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잘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에 바이든 미 대법원 트럼프 면책 특권 결정 법치 훼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